자,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권현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집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한번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아파트고요.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이 된 곳이고요. 총 50세대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양방향 램프로 되어 있고 전세대 5구 타입이에요. 25평형이고요. 중요한 거는 요 주변이 대장 3기 신도시, 뭐 개항 3기 신도시, 뭐 공항,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군부대 이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지 다 붙어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직 4억대에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나와봤어요. 자, 지금 4억대인데요. 요거 2년, 3년, 4년 후에는 이 가격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실이고요. 지금 여기가 5구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전실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키 큰 장으로 이렇게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거울 수납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띄움 시공도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우주편으로 보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일간소등이랑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가스 차단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딩으로 해서 중문까지 들어가 있고요. 열고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거실 폭이 3.47 나와요. 5구 타입 치고는 사실 거실 폭이 넓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고 여기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TV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물 천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흡기 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초록색 뷰예요. 초록색 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비행기가 가는 것도 보이니까 저는 그런 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답답한 시티뷰보다는 초록초록 파릇파릇한 이런 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에 이렇게 붙박이장 기본 옵션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는데 요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2.7이 나와요. 요 폭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3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자가 이 붙박이장 사이즈가 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 굉장히 크고 창문이 커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어딜 가도 창문이 크면은 채광도 좋고 환기도 굉장히 용이해서 좋다 좋다 라고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파우더룸 공간이 또 있어요. 이것도 붙박이 형식으로 해서 기본 옵션이고 거울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의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세면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냥 딱 샤워하고 용변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이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거실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폭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공간 없이 이쪽에 냉장고 자리 지금 두 칸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 이쪽에 선반, 매립 선반이 있어서 여기다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둘 수 있고요. 당연히 가스쿠카, 후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가스 차단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톤으로 잘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수납 공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환기창이 커서요.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할 때 뷰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싱크불도 넓고 크게 잘 들어가 있는데 대신에 여기에 이게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를 세탁실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워시타워 들어가면 딱 좋고요. 그리고 보일러랑 실외기랑 따로 분리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지나 이런 걱정도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2.1에 3.0이 나와요. 왜 2.1밖에 안 나오지 하시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두 번째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작지 않아요. 두 칸짜리로 해서
두 개 들어가 있고 한 칸짜리 하나까지. 그러니까 성인 자녀 분이셔도 밑에 서랍까지 있다 보니까 옷 다 들어갑니다. 옷 다 들어가고 남을 정도의 사이즈니까.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방 옆에를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시면서 추가적인 장을 짜서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고 창문도 너무 커요. 체감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식 빨래건조대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도 2.5에 2.8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에도 자녀방으로 쓰시든 뭐 성인 자녀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두 칸짜리에 한 칸짜리 싱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용량 크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방에도 환기창이 굉장히 커요. 전 여기가 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보세요. 막힘이 없어요. 전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집이고요. 이어서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가 있죠. 역시 아파트이기 때문에 욕조 기본 들어가 있고요. 샤워할 수 있고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선반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로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자, 5구 타입이고요. 여기 50세대밖에 안 돼요. 가구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다 끝났고 일반 분양분 몇 개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대에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가 대장 3기 신도시 인접거리에 있고요.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 그 개발 사업지도 인근에 있어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값,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4억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 경험상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셔야 나중에 내 집이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나와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